아, 이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일로 앉아. 갑자기 이렇게 호출을 하셨어요. 왜 님이 모이게 했냐면 내가 이제 예능도 뭐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예능은 꼭 웃겨야 되냐가 내가 캐션이야. 이 기획, 의도 이것도 전부 다 내가 하는 건데 놀 땐 또 화끈하게 놀아. 먹을 땐 맛있는 거 먹어. 그러나 우린 진정성 있게 니네가 다 창자 내장을 꺼내놓고 하자고. 창자 내장을 꺼내놓고 하자고. 최초의 장기 프로그램이 그래. 우리는 장기를 내놓고 하자고. 진정성 있게. 내가 어떤 예능이 들어와서 난 탁재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능국장이 내가 죽어 살아있는 한. 살아있는 한 내가. 내가 이제 연예계 좀 연장자로 조금 너부터 인생 수업을 시키려고 그래. 이게 그런 프로야. 인생 수업을 시키려고 그래.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요? 계약서 가져와. 계약서요? 계약서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서가? 그녀가 써야 돼. 아, 써야 된다고요? 아, 받고 싶은 그녀를 적어내면 되는 건가? 토날지 말라고. 1번, 수미가 말하는 대로 수업에 임한다. 토달지 말고. 1번. 1번. 가로치고, 나는 약간 토단다. 안 돼, 그럼 계약 안 돼. 안 돼요? 계약 안 돼요? 안 돼. 이거 1번부터 좀 너무 빡빡한데, 안 돼, 계약서요? 2번, 일을 어길 경우, 출연료는 수미통장에 입금된다. 출연료는 수미통장에 입금된다. 저는 이 계약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니야. 계약은 해본 적 그러니까 일을 어기지 않으면 되지. 별거 아니야. 이게 너무 갑질 아니에요? 아, 그럼 되지. 그 결석 및 지각 시. 3번? 출연료는 수미통장에 입금된다. 아, 또 출연료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를 오래 하면은 진짜 우리 셋은 다 가난해지겠네. 가난해지지. 그러니까 네. 내가 이거 한 1년 해갖고 네. 한 100억 땡겨. 한 100억 땡겨. 땡기려고 그래. 허나. 허나. 세금은 당사자들이 내고. 허나, 세금은 당... 왜 내가 니네 세금까지 내야 돼? 그거 어기지 마, 그러니까. 예. 허나 세금은 당사자가 낸다. 됐어. 우리는 우리 셋은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상민이는 이번에 빚을 빨리 청산하고 빚다가 빨다 할 때 결혼을 시킬까 해. 재훈이는 이혼 전부터 늘 나한테 가정생활을 얘기했고 나는 조언을 했고 동민이도 가장 힘들 때 나하고 의논해서 동민이를 너무 알고 재훈이는 내가 얼마 전에 술 한 잔 먹고 전화했어요. 막 끊는데 끝에 엄마 싼 술은 먹지 말래요. 그런 애예요. 안 보고 있어도 좀 이렇게 가끔씩 너무 자주 생각나시는 분. 아, 잘 계실까? 건강하실까? 뭐 그런 느낌. 약간 어머님의 모습보다는 외할머니. 어렸을 때의 외할머니랑 있었던 기억이 좀 오래 있어서 구수하게 사투리 쓰시고 막 사투리로 뭐라고 막 하실 때의 그 느낌? 선생님 눈빛만 봐도 아 지금 목말라시구나 뭐 아니면 지금 뭐 피곤하시구나 아니면 뭐 출출하시구나 글쎄요 진짜 오른팔 같은 존재 아닌가. 그리하여 가족과도 같은 이들이 가게 된 첫 번째 인생 수업 장소는 바로 무인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이곳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수미와 새아들이 하게 될 첫 번째 인생 수업. 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최고의 해방 첫 번째 장소, 무인도. 무슨 도? 섬 이름도 없어요. 저흥사자 섬이래요. 저흥사자 섬? 네. 저흥사자 섬은 뭐예요? 섬 이름이. 난 저걸로 들었는데. 섬 이름. 부처앤섬. 부처앤섬. 선생님,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가방 안에 뭐가 무거운 게 들어있는 거예요? 가방 안에 다 돈이야. 현찰이요. 현찰. 금괴야, 금괴. 야, 네가 형들하고 몇 살 차이 나? 형들하고요? 어, 대. 얘 뭐 아주 새파랗죠. 저하고 6년 차이 나고. 재훈 형하고는 뭐 12년 차이 아닌가? 아, 11년. 그래?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차이 못 느껴요. 네가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할 여자건 누구? 그럼 몇 살 연상인가? 저는 한 15살 괜찮지? 어? 15살 괜찮지? 아, 그건 진짜. 아, 괜찮죠. 난 내 위로 18살까지 괜찮아. 위로? 어, 딱 원만해. 아, 어휴. 나이 진심으로 말해. 야, 가서 반지 갖고. 아유, 꽃다 보라고. 예. 야, 내가 배에서 프로포즈 한다고 얘기했잖아. 배에서. 선상에서. 예. 야, 배고파? 밥 먹을까? 어? 밥 먹자. 어, 있어요? 밥을 싸우셨어요? 밥 다 해왔어. 우와. 밥 해왔어. 우와. 아까 묵은 김치. 대장, 이것만 사가는 걸로. 이야, 난리 났다. 어차피 이거. 나는 원래 야외 다닐 때 밥 다 갖고 다녀. 이야. 와, 이거는 뭐 그냥 도시락이 아니야. 대위에서 이런 한정식을. 와, 한정식. 와, 이 개딱지. 이걸 다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응, 새벽에 3시 반이구나. 형, 이 볶음을 안 먹어본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나 먹어봤지. 언제까지 그 추억 속에 빠져 있을 거야? 어? 살기 힘든 세상에서. 요즘 자꾸. 형 지금도 집에 가면은 그 날개를 쳐서 한 번씩 흔들고 다녀. 원래 막 무인도 가면 다들 막 고생하는 줄 알잖아요. 응.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아니야. 예, 무인도 가서 더 잘 먹고 더 호화스럽게. 어. 예? 사치하고. 사치하고. 무인도에서 얼마나 멋있게 사나 보여줄게. 무인도에서 오늘. 2시부터 쇼핑 있어요? 어? 네? 뭐 사시고 싶은 거 사세요.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나 이제부터 안 여려. 나는 철의 여인이야. 이 벌써 하니? 목숨 두 개니? 어떻게 렉을 지는 거야? 힘 좀 쓰라고, 형. 작전아.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 진짜 잘 먹었습니다. 아유.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자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주무신다고? 여기 무슨 깜빵방이 뭐. 나 좋아, 나는 이런 데서 사는 거. 아니, 그 드라마 뭐지? 깜빵. 슬기로운 깜빵.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근데 지금 엊그제 들어오네. 엊그제 들어오네. 어, 그래. 어이. 그래, 우리 깜빵. 나는 뭘로 들어왔나? 야, 우리 깜빵 하자. 자네, 그 저 연예인 가방에 손대다 들어왔지? 뭐, 저요? 어. 진짜로 해봐.
자, 그럼 저기 순번을 정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전라도 감방장이야. 네.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 전라도 사람은 잘 봐준다고. 근데 주무시게요. 인사 무릎 꿇어. 아, 아, 네? 어떻게? 무릎 꿇어. 아니, 아니 무릎 꿇으라냐. 아, 무릎 꿇으라고. 아. 인사해. 형님, 저 전라도 망치어라. 전 모시어라. 너는? 전 도임입니다. 여기.